나팔 소리, 대포 소리와 함께 말과 마차들이 힘껏 달려나갑니다. 깃발만 먼저 꽂으면 그 땅을 얻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땅 따먹기 경주죠. This land is mine, mine by destiny. 1854년 피어스 미국 대통령이 지금의 워싱턴 주 땅을 아메리카 원주민들로부터 수용하려고 협상단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추장 시애틀이 협상 대표 머리에 한 손을 얹고 다른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땅과 하늘을 사고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신선한 공기와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팔라는 말인가? 그의 영롱한 연설은 땅에 대한 탐욕과 자연 파괴를 꾸짖는 교훈으로 전해오고 그의 이름은 아름다운 도시 시애틀로 남았습니다. 대지가 새 생명들을 품는 이 봄에 우리는 벌써 보름 넘도록 땅에 얽힌 분노와 환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을 쪼개고 밭을 갈아엎고 묘목을 심는 온갖 반칙과 협잡이 벌어졌는데도 응징은커녕 뭐 하나 속시원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주무 장관이라는 사람은 온산의 분노의 불을 지르더니 여전히 주택정책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진원지에서는 열심히 차명투기하고 정년까지 꿀 빨며 다니겠다고 약을 올리기도 합니다. 높은 분들은 말만 거창하고 엄중할 뿐 정부 합동조사 결과는 맹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찰은 또 오늘에야 투기 혐의자를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벌어진 지금 이 사태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니 듣는 사람이 어리둥절합니다. 병고에 시달리는 재미교포 노인의 구국에 묻히고 싶다는 사연이 교포신문에 크게 실렸습니다. 미국에 오래 산 의사 시인이 이 기사를 보며 생각합니다. 수십 년 노동으로 사놓은 그 집 팔아도 구국의 땅을 몇 평이나 살까, 몸이나 눕힐까. 시인은 나라의 마음을 잿빛으로 덮어버린 구국의 하늘을 떠올립니다. 봄은 축복이지만 현실은 환멸입니다. 열병처럼 아지랑이 일고 꽃은 몸살하고 먼지에 가린 해는 황달을 앓듯 놀았습니다. 내일 봄비가 내리면 그나마 목마른 땅을 적셔주고 식혀줄까요? 이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씻어줄까요? 3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땅 따먹는 세상이었습니다.